사람 냄새 물씬, 맛있는 음식 가득, 온정이 넘치는 충주 전통시장. 맛집이 많아서 더욱 좋습니다. 주변에서는 거의 이렇게 싸게 하는 데 없고요. 우선 단박하고 담내도 없고. 만두피마저 맛있는 감자만두와 든든한 순댓국. 그 밖에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푸짐한 음식들. 깔끔하고 얼큰하고. 충주 전통시장에서 찾은 맛집 열전 함께 즐겨볼까요? 맛집 많기로 유명한 충북 충주시 무학시장에서 찾은 오늘의 첫 번째 맛집. 반갑습니다. 정성이 가득한 고향 밥상 맛보고 가세요. 푸짐한 고향 음식 가지가지 여러 가지 차려놓고 골라먹는 비프집인데요. 와, 오늘도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하네요. 이게 다 몇 가지래요? 한 12가지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맛볼 수 있게 하루하루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새벽부터 재료 손질에 지지고 볶고 튀기고 조림 반찬들, 그야말로 진수성찬인데요. 손 많이 가는 잡채며 맛있게 매운 제육볶음, 입에 살살 녹는 계란찜, 고산 된장국도 빠질 수 없죠. 그런데 이 집 반찬 가짓수보다 놀라운 건 가격입니다. 충주라는 지역이 서민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편하고 맛있는 음식을 공급을 하고자 저희들이 착한 가격으로 해서 5,000원에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인장은 이거 팔아서 뭐가 남을까 싶지만 반대로 손님들은 이게 웬 떡이냐 싶습니다. 간단하게 한 끼 해결하러 왔다가 이것저것 음식 담아보니 어느새 접시가 차고 넘칠 지경인데요. 이러다 과식하는 거 아닌가요? 밥은 많이 먹어요.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푸다 보니까 너무 많이 붓습니다. 다 먹고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 식욕 조절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죠. 오늘 허리띠 풀어놓고 작정하고 한번 먹어봅시다. 아이고, 다들 맛있게들 잘 드시네요. 싼 거보다도 맛있어요. 그래서 자주 찾게 돼요. 아주 옛날 맛, 어머니가 준 맛이 똑같습니다. 아주.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에 이어 다음으로 찾은 맛집은 순댓집인데요. 순대 하면 주머니 가벼운 서민들의 대표 보양식이죠. 쌀쌀한 이 계절 뜨끈한 순댓국 한 그릇, 감탄사 절로 나오는 맛입니다. 아, 맛있다. 잡내도 없고요. 구수하고요. 양도 많이 주시고요. 맛있습니다. 그렇게 맛있나요? 그래서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순댓국 맛에 파라를 책임지는 육수. 역시 충청도 순댓국 하면 무청이 빠질 수 없죠. 시래기 나물 잔뜩 들어간 된장국과 뽀얀 사골 육수의 콜라보레이션. 이거 진짜 끝내줍니다. 돼지 사골뼈를 센 불에 끓여서 우려낸 물을 옮겨가지고 그 속에다 시래기를 넣고 양념을 해서 순댓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뚝배기가 넘치도록 돼지 내장과 머릿고기, 순대를 담아 육수를 붓고 한 소끔 더 보글보글. 소리부터 입맛 당기더니 역시 맛이 끝내줍니다. 먹고 먹고 또 먹어도 계속 먹고 싶은 맛인데요. 맛있게 드셔서 제가 서비스로 이렇게 매일 드립니다. 맛은 너무 좋고요. 담박하고 담내도 없고 배가 터지기 놀라는데 서비스까지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전통시장으로 좀 많이 와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물건도 구매해 가시고 드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충주 전통시장으로 많이 놀러와 주세요. 무학시장과 더불어 충주 상권을 주름잡는 쌍두마차. 자유시장에도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가 가득한데요. 물론 먹을거리도 풍성하죠. 특히 여기는 만두가 유명합니다. 어서오세요. 만두 좀 젖어 먹고 가세요. 맛있어요. 시장통에 즐비한 수많은 만두집 중 가장 대박집. 아들, 며느리까지 손을 보탤 정도랍니다. 태어난 지는 한 2년 됐어요. 어머니 곁에 오신 본 지가요. 제가 직장 생활하다가 몸이 좀 이상했어가지고 그래갖고 좀 수술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 구하기 힘든 나이 돼가지고 이제 어머니 곁에 오게 됐어요. 아들 내외가 함께하기 전 어머니 홀로 만두를 빚어온 세월이 30여 년. 그야말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집인데요. 만두 포장해 주세요.
물론 지나온 세월만큼 맛도 좋고 양도 푸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여기 근처에 만두집이 많은데요. 되게 많은데 이 집이 제일 그래도 입맛에 맞고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자주 옵니다. 모두가 칭찬일세. 이 집 만두 맛의 비밀. 그런데 만두 소재료가 딱히 별게 없네요. 물건이 좋아야지. 최고 좋은 재료, 배추도 최고 좋은 걸로, 모든 양념 최고 좋은 걸로 해서 예, 내 요령껏, 내 마음껏 넣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조금 덜 남기더라도 식재료 자체를 좋은 걸 사용하니 비법 양념 따윈 필요 없다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굳이 한 가지를 꼽자면 30여 년 하루같이 정성 어린 손맛이라고 할까요? 맨날 아침에 한 번, 이제 또 좀 되면 오후에 또 한 번. 하루 두 번 할 때도 있고 한 번 할 때도 있고. 아침 저녁 시어머니가 반죽을 완성하면 며느리가 이어받아 만두를 빚기 시작하는데요. 아이고, 손도 크기도 하지. 무슨 만두피를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대요? 이건 감자피라고 하거든요. 감자 만두를 만드는 피인데 감자 전분으로 만들고 있어요. 감자 전분으로 쫄깃한 맛 자랑하는 만두피에 속을 꽉꽉 채워 큼지막하게 만든 만두. 김이 모락모락 찜기에 쪄내니 이거 맛있는 냄새가 확 납니다. 그냥 먹어도 끝내주는 김치만두와 고기만두. 진한 육수에 떡 첨 넣고 파와 각종 양념을 더해 뜨끈하게 만두국을 끓이면 이게 진짜죠. 정말 맛있는 음식은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음식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동네 사람이 인정하는 충주 전통시장 최고의 만두국입니다. 맛있지? 엄청난 양에 한 번 반하고 얼얼하도록 매운 김치만두와 구수한 국물 맛에 두 번 반하고 만두국 한 그릇에 이렇게 여러 번 반해도 되는 건가요? 김치가 많이 들어가고 김치만 개운해요. 김치가, 만두가. 날씨도 쌀쌀해지고 만두국이 얼큰한 게 따뜻해니까 먹으니까 좋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들이 합심해 완성한 맛의 결정판. 충주 전통시장 만두 최고입니다. 30년 동안 저희 어머니가 해오신 음식을 손님들에게 맛있는 대접을 해서 이 충주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스산한 가을바람 불어오는 요즘 왠지 마음도 쓸쓸하고 배도 출출한 기분인가요? 그렇다면 사람 냄새에 맛있는 먹을거리 가득한 전통시장이 좋습니다. 이 계절 충주시장을 비롯해 대한민국 방방곡곡 전통시장 맛집에서 든든하게 속 채워보는 걸 추천합니다.